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 되지. 맞아, 때릴 마음이 없다, 때릴 마음이 없다. 이거 진짜 싸움할 놈들은 지금 솔직히 이거는 복싱이 아니잖아. 싸움으로 본 거잖아. 그게 틀려먹었어, 애초에. 친구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 또 부르고, 우리 또 부르고, 나중에 패싸움도 있다. 맨주먹에서는 카드를 단단하게 의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싸운다고 마음먹으면 싸우는 방법은 형이 좀 아니까. 형한테 연락해. 인재가 원투를 딱 꽂아보고 나니까 그쪽 패거리 보스지, 보스. 그 이마 이러면 유백산, 그 유백산이가 나왔었어. 죽고 싶나, 씨. 근데 이 유백산은 설정상 하늘에 내린 복싱에 재능이 있는 천재고, 그러다 복싱도 배우고 있고, 애들도 엔가이 괴롭힌 양아치라가 이게 경험치가 다르니까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또 인재가 또 개맞듯이 보고 있어. 자기도 알고 있어. 뭐 정직하게 실력 싸움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솔직히 이거는 복싱이 아니잖아. 싸움으로 온 거잖아. 그게 틀려먹었어, 애초에. 이거를 일진 패거리랑 싸우는데 이 장소가 어떤 뭐 체육 창고 같은데 일진 패거리가 4명인데 지 혼자 찾아가. 다구리 놔주세요, 이거지. 이거는 안 돼. 싸움할 거면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싸워야 돼요. 싸우면 안 되지만 내가 싸워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다 보는 데서 싸워. 그러면 어떡하겠어? 어, 싸움 났다, 애들 구경하겠지. 바로 폰 꺼낸다고. 다 찍을걸? 증거가 남잖아. 아, 근데 그게 중요해. 나중에 한 네 명이서 거짓말해 보면은 한 명을 모함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려면, 그래, 또 말려준단 말이야. 너무 심하면. 내가 안전하려면은 싸움할 때는 어디 뒤로 구석에 이래 가지 말고 다 보는 데서 싸워. 그러고 뭐 사람이 없으면 하다 못해 요즘에 차에 블랙박스 다 있잖아. 차 앞에서 싸워. 찍히거든. 그거라도 있어야 최소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나쁜 짓 안 한다면. 그러고 저렇게 싸우는데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싸워본다. 그러면 이게 억제력이 생겨. 딴 놈들이 아 정말 약간 또라이다 건드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시 안 싸워도 돼. 이게 어차피 싸울 거면은 화끈하게 싸우고 다 보는 데서 싸워.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괴롭힘이나 이런 걸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뒷골목에 막 이래 가지 말고. 그러고 1대 다 웬만하면 하지 마. 1대1 내지는 싸움의 기본은 기습과 기만인데 기습을 해야지. 뭐 정정당당하게 지금 싸움하는 상황에 지 혼자 복싱하고 있잖아. 이 게임이 안 되지 이러니까. 지금 백산이는 그냥 싸움하듯이 애들 툭툭 괴롭히는데 인제는 지가 복싱할 거라 그러거든. 복싱하고 싸움은 다르거든. 이게 게임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규칙도 없고 뭐 자세가 뭐 있노? 보이면 나가는 거고. 뭐 잡아도 되고 넘겨도 되고 뭐 차도 되고 뭐 모래 뿌려도 되고 뭐 급하면 연장도 쓰고 뭐 다 그러는 건데 친구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 또 부르거든. 우리 또 부르고. 복싱은 싸움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 되지.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싱을 갓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복싱이 싸움에 도움이 물론 돼. 이거는 저 마장동이라고 마장동에 가면 아저씨 그 정육점 골목인데 그쪽에 아저씨들이 다 발골사하고 고기 써요. 이런 아저씨들이. 근데 발골을 할 때 이래 칼 쓰잖아, 이럴 만한 거. 그리고 그 아무 데나 쓴다 쓸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결대로 따야 돼. 마장동 가면 건달들도 칼 들고 안 써요. 그거 가면 진짜 바로 해체시효 돼버릴 수가 있어. 그 아저씨들이 평소에 이제 자기 직업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다듬다고 이렇게 찔러보고 결대로 따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아저씨가 칼싸움 칼부림이 나가지고 칼을 쓴다 그럼 잘 싸울까 못 싸울까? 당연히 잘 싸우지. 맨날 칼을 써봤으니까. 근데 복싱은 스포츠라 싸움이 다르지만 맨날 주먹을 쓰잖아. 맞아도 보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싸움 상황으로 갔다 복싱을 어느 정도 했던 애가 잘 싸울까 못 싸울까? 당연히 잘 싸우지. 다르지만 도움은 되지. 주먹이 또 보여. 주먹이 보이고 맞는 거 겁 안 내고 맞아도 맞을만하네. 또 체육관에서 하는 그 어떤 스파링들은 보통은 좀 처음에 가면은 좀 잘하는 사람하고 시켜줘. 비슷한 사람들끼리 갈 때부터 바로 개싸움 시킬 부분 체육관 걸러야 되고 보통은 선배라든가 뭐 관장님이라든가 좀 잘하는 사람이 좀 받아줘요. 그러면은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하는데 그 가끔씩 긴장 준다고 한방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 레벨하고는 달라. 근데 그거를 맨날 본다고 옆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일반인들 움직임이나 주먹 그냥 뭐 장난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아이고 저기서 왜 저걸 왜 안 때리노? 정말 저 때릴 마음이 없다, 때릴 마음이 없다. 그리고 진짜 싸움할 놈들은 나 봐라, 아 나 보라고 말로 할게 이런 거 안 한다.
가가 바로 날 이쁘지. 이게 보면은 아 예비 동작이나 때릴까 말까 이 동작 자체가 진짜로 때린다 안 때린다 보여. 이게 맨날 보는 게 도둑질인데. 아무튼 복싱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싸움하는데도 도움은 됩니다. 싸움하지 마세요. 마장동에서는 함부로 깝치면 안 됩니다. 무서운 동네예요 거기. 인재가 팍팍팍 하는데 짧고 빠르게 기습적인 연타를 밀어붙인다. 초보자가 기습적인 연타가 이게 되냐. 막 때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그리긴 했네요. 매트릭스인데 팍팍팍 이렇게 피하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이게 막 얘가 인재가 막 백산이를 공격하는데 공격 하나도 안 통해. 오히려 농락당하고 있어요. 짧고 간결하게 치라면서. 아니지 인재야, 그렇게 무턱대고 주먹 날려봤자 힘만 빠져. 한 대를 치더라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실제로 주먹을 많이 내면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빈틈이 커지기 때문에 복서들도 전략적으로 이걸 써요. 이불로 이렇게 특히 움직임이 좀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 아웃복싱하면서 막 발발발발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은 초반에는 안 싸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라운드 시합을 하는데 좀 소위 말하는 발발이 복싱을 하는 애를 만났다. 막 발발발발 뛰어다니고 막 손 많이 내고. 근데 그거를 첫 판부터 팍 붙잡으면은 둘 다 체력이 생생하고 다 살아있잖아. 그냥 팍팍팍 이런 싸움이 나가지고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상대가 딱 봤는데 그런 발발이 복싱을 한다 싶으면 오히려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막 확 뛰어다니면 내가 가드 올리고 확 가. 그러니까 때릴 나잖아. 그럼 적당히 맞아주면서 계속 손 내게 만들고. 근데 때리다 보면 제가 지친단 말이야. 그럼 살짝 빠지면서 약간 이제 흐름이 끊어지면 그때 못 쉬게 공격 들어가는 거야. 잡는다는 게 아니라 걔가 이제 이렇게 쉬려고 할 때 뭐 잽 견제하면서 후후 압박해서 확 들어가 버리면 뭐 지금 후두둑 하면서 또 움직이거든. 또 들어가고 못 쉬게 만들고. 그거 한 몇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 2라운드쯤 되면 손 다 떨어져 있고 걸어다녀. 그때부터 사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첫 판부터 이렇게 팍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천천히 많이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드를 잘 하고 아슬아슬한 거리까지 들어가야지.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마가 약간 와 이거 맞출 수 있겠는데 막 이런 그 정도 거리에서 계속 알짱알짱알짱 거려주고 이마 쉬면 살짝 들어가고 빠지고. 근데 이게 연기를 잘해야 돼. 눈치채면 안 돼.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밀리는 척 아 좀 힘드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복싱에서 맞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인재가 그런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해. 지금 실력 차가 있으니까 맞아주고 체력을 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방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인재가 이게 생각은 좋았어. 전략은 뭐 괜찮은데 실수한 게 가드를 굳힌다 그러면서 가드를 완전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한테 눈 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맨주먹 싸움 하는 거잖아 지금. 맹주먹 싸움에서 이렇게 복싱 가드 하면 안 통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팍팍 맞아주는데 주먹 다 들어와요. 진짜 주먹 다 들어와. 왜 안 되죠? 아니 복싱은 글러브라는 어떤 도구를 쓰기 때문에 상대도 끼고 나도 끼기 때문에 이런 가드라는 게 성립을 해.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걸리거든. 근데 맨주먹은 복싱가드처럼 이렇게 보면 이 사이로 다 들어와. 뭐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러고 복싱가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다 두드리면 한다. 맞는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지. 막을 게 아니고 피하고. 그러고 이 가드 상황에서 지금 인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그 가드를 굳힌다 이러면서 이렇게 꾹 탁 당기고 이렇게 꿍크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앞쪽은 막아지는데 이 옆쪽이 훤하게 다 비거든. 그리고 배 옆구리 쪽도 다 비어버리고. 차라리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라리 손 좀 앞으로 좀 빼던가 거리감 두고 그 상태에서 주먹 오는 거 이제 캐치해서 스토핑 시키고 천에서 패링하고 머리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맨주먹도 대처가 가능하지. 맨주먹에서는 가드를 단단하게 의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머리를 움직이는 헤드웍이나 아니면 손을 사용하는 블록킹이나 패링을 좀 더 의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리 짧게 잡으면은 안 돼. 절대로 공간 옆에서 다 막는 개념이 아니라 뻗어가지고 걸어버리고 밀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봐봐 가드 돌 이렇게 딱 하는데 완전 땅 보고 이러고 있잖아. 까만 안 보인다고 주먹 오는 게 어디로 오는지. 당기더라도 봐야지. 딱 보고 가드 올리듯 오면은 움직이고. 걔 지금 인재가 잘못된 가드를 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맞고 있습니다 또. 회심에 결정타를 날렸는데 허리를 빡 뒤로 젖혀가지고 안 돼 이거. 이래 되면 척추뼈 나가. 척추뼈 부러져. 안 돼, 이건. 요즘 만화엔 다 고무인간들이 많구만.
만화는 재밌는데 너무 심했다. 꽝 이래 때리면 사람 죽지. 야, 아무튼 또 접사. 아, 주인공들 맨날 지냐? 저티라도 올라갔지. 아, 그 옛날 드래곤볼처럼. 졌는데 이제 다시 난 잘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인재가 백판이한테 그래. 난 진 게 아니야. 싸움은 졌지만 지지 않았다. 기적의 논리. 누구보다 싸움을 잘한다. 어느 지역 최강이다. 그 진짜 이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시시한 거예요. 세상에 진짜 강한 인간 놀렸어요. 널리고 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겸손을 배우는 게 맨날 지거든. 또 지고도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게 또 복서지. 인재랑 백상이의 대결은 인재가 졌지만 지지 않은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불편한 얘기지만 학교 폭력의 현장이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힘 좀 세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요 4화에 보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재가 이제 싸움하러 가기 전에 겁이 되게 나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가 그래도 전직 프로 복서니까. 아빠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싸워야 했을 때는 어땠어? 이를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도망쳐라. 다시는 잡히지 않을 만큼 전력을 다해 도망쳐라. 그것이 용기다라는데 아니야. 이거는 용기가 아니야. 비겁한 거지. 이거는 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아마 이거를 내가 찍은 영상을 본 친구 중에서도 만화와 같은 환경에 처해가지고 복싱을 배워서 좀 극복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형이 분명히 말해주는데 니들은 잘못한 게 없다. 때리는 새끼가 나쁜 새끼고 그 새끼가 평생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치지 마.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어. 도망치면은 학교라는 그 범주 안에서 도망칠 수도 없잖아. 얼마나 힘든데. 나도 옛날에 겪어봐서 알아. 괴롭힘 형도 옛날에 당해봤거든. 진짜 용기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학교 또 가는 게 그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절대 용기 잃지 말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복싱을 해서 몸을 다듬든 정신을 강화하든 그런 것도 해보고 나중에 니들이 사회 가가지고 회사 가잖아. 회사 가도 어른들도 그 비겁한 새끼들 딱 팝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 괴롭히고 똑같아. 학교, 회사, 군대 도망치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망쳐라, 모른 척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야. 싸워서 스스로를 지켜. 보호해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복싱하고 운동하는 거야.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할 때는 다 보는 데서 싸워. 어차피 할 건 화끈하게 싸우고 이겨.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저런 양아치들이 비겁한 게 뭐냐면 꼭 패거리를 짓고 골라. 지가 건드렸을 때 만만한 애들, 뒤탈 없을 것 같은 애들. 내 건드리면 뒤탈 있게 해줘. 그럼 안 건드릴 거야. 용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엄마 아빠한테 걱정을 끼칠까 봐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거보다 더 문제는 네가 상처받는 거니까 이 영상을 봤다면은 절대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싸운다고 마음먹으면 싸우는 방법은 형이 좀 아니까 형한테 연락해. 정 모르겠으면 아무튼 운동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쓰세요. 진짜 용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더 복서 리뷰 끝.